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크라. 아, 맞아, 마스터, 마법은 마스터. 여기서. 아, 중국에 있어서. 대답도 엄청 느린 거 보니까, 레이맨님, 뭐야, 이거. 거의 뭐, 중국이 아니라, 더 멀리서 보고 있는 느낌인데? 나랑도 마셔봤어? 그냥 사이다 맛이야. 아니야, 녹화, 아까 로딩 중에 눌러놨어. 그냥 사이다 맛이에요, 사이다 맛. 나이트 좀 믿어줘? 얍.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뭐, 원래 유튜브로 보는 걸더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불편하고,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담백한 사이다 맛, 정화리 맛이. 나이트 좀 믿어줘? 렉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냥 사이다 먹는 것보다는 건강에 한 조금이라도 도움은 돼요. 일단 당이 없는 음료니까. 신렉하는데 제우스 페어 나왔을 때 써야 되냐고. 이성 되면 쓸만하지 않나? 둥둥 대신 맞아주잖아. 야, 이거 나이트는 안 되겠다. 나이트는 안될것 같고. 신렉 아이템만 보면 뭐 신렉 요런 거 요런 느낌. 나이트 좀 믿어줘? 박쟁이다! 총알 하나에 표적 셋! 문제 없다! 신렉해야 될것 같아, 신렉. 왜 10라운드에 몽둥이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팀들, 아직도 그런 걸 믿어요? 이 게임은 절대 원하는 아이템을 주지 않아. 낮잠이나 자야. 네가 악마는 아, 이러면 악마 깨지잖아.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아, 불편하구만. 속박당하지. 요런 느낌? 신대 갈것 같아, 신대. 나랑도 어서 오자. 나랑도 또 인터넷 문제 해결했나요? 이런 질문하지 말고 다시 보기를 보고 와. 노래 때문에 저작권 걸리기 전에 다시 보기로 그냥 보고 와. 질문하지 말고. 3원터 언제 나오냐? 아, 뭐냐고. 사제 나오면 그냥 오픈하고 싶은데? 근데 애들이 다 튕긴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애들이 다 이렇게 얼굴들이 까매? 뭐냐고. 나 오픈할래.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다 까매? 이러면은 내 입장에선 개이득인가? 중국 쪽에 서버 잡히면 다 튕긴다고? 난 잘 되잖아. 왜 그런 거지? 원숭이 누가 팔라고 했어? 일단 크립은 잡아야 되니까. 나는 술록이 아니라 용이야. 이거 내가 굳이 연패 타야 되나? 근데 애들이 다 접촉 중인 애들은 레벨업을 했고. 튕긴 애들은 기물을 약하게 올려놔서 이거 연패 타면 개꿀인데? 이거 봐봐. 엄청 살살 맞아요. 얘네는 다 레벨업 했고, 얘네는 너무 살살 기물 올리고. 그러니까 저 컴퓨터가 올린 거잖아. 아, 뭐냐고. 크립 잡아야 되니까 이거 4개 들고 갈게. 4원, 7원. 사실상. 이렇게 들고 가도 크립을 잡을 수 있구나. 어차피 소총수 이성이니까. 아, 산나님 어서오고. 얘 3기계 꿀좀 빨겠다. 한명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닌가? 여전히 그대로인가? 아니, 외줄타기 아니에요. 애들이 많이 튕겨갖고, 이거는, 연패 탈만해. 얘네가 다 약하게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세 명이나 튕겼냐? 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메이지 할까? 우레 잘 나오는데, 메이지 할까? 신렉 너무 많이 했네.
엘리멘탈이 좋긴 해. 요즘 헌터가 판쳐서 그렇지.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어. 아이 뭐하지?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 연패 조금만 더 탑시다. 맞아, 전부 다 뿌리는 거 아니잖아. 어느 정도 뿌리고 나서는 저거 되는 거 아니야? 신덱 해달라고? 신덱 요즘에 많이 했잖아, 근데. 또 해? 아! 잠깐. 못 참지. 못 참다고. 어? 뭐냐고. 못 참아. 레벨업 눌러놔. 아니야, 계속 3명 튕겨 있었어. 되게 편하게 연패 탄다. 밑에 애들이 다 튕겨가가지고. 쟤네 접속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안 들어오겠지, 지금? 접속이 안 되니까 못 들어오고 있겠지? 근데 나 이거 클립 잡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리롤 좀 돌려야겠다. 오, 4 찼다. 이력 준비 완료! 나이스. 잡겠지? 잡겠죠? 웬만하면 잡을 것 같긴 한데. 목조르기 덤불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로 귀엽지 않아? 난 기사냐! 둠 써야지. 가면 좋아. 나중에 타라스크 만들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배치 좀 하고. 리롤 좀 돌릴게. 아! 어우, 렉이 좀 있어. 아르갈리 공템 줘도 좋다고? 아르갈리 평타가 센가? 이 정도 공격력 오셨지. 나쁘지 않은가? 죽임으로써 구하는 삶도 있지. 내 말. 흐름을 뒤집을 수는 없어. 목조르기 덤불과 벨라도나 태양 만세. 오토체스와 모든 것에 대한 다. 그건 바로 42. 악령기사가 안나와. 근데 박쥐기사 쓰는거 되게 불편한데? 야, 그 돈 나 좀 주고 가라. 죽는건 좋은데 그 돈은 두고 가. 신성한 빛이 가야할 길을 기적의 시간이다. 에이, 이거 아니야. 팔렘에 가서 돌려야겠는데? 아, 끝까지 약한 애 만나는 거 너무 좋대. 돈 주고 가! 돈 주고 가! 와, 야, 50원 넘었다. 7원 받았다, 7원. 46골드 떨어졌는데 7원 받았으면 나쁘지 않은가? 7명 중에 7원 받았으면. 어, 그러네. 많이 받은 편이네.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나쁘지 않았다. 아니 세 명이 처음부터 튕겼어. 야, 확실히 점단 있는 게 훨씬 좋다. 이게 점단 없으면은 자일 잘 안 해가지고 짜증나거든요. 점단이 있으니까. 야 갇혔어. 야 점단 쿨 언제 도는데? 왕. 좋아. 힘으로서 구하는 삶도 있지. 내 말 믿어. 어우 야 렉 심해갖고 레벨업 천천히 해야겠다. 렉이 좀 있어요. 안녕기사는 어디 갔는가. 막 아!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타라스크를 위한 발판이다. 신사숙녀 여러분, 나만의 쇼타임입니다. 악령기사 어디 갔다고? 저기요. 아니 뭐야? 이게 더 세겠지. 망령조각 나오면 여기서 골라서 만들면 되지. 아이 망아 좀 그만 빨아라 좀. 그만해 그만 좀. 그만해. 혼자 남았구나 애송이. 헛. 왜 이렇게 안 죽어? 넌 내 사람이네. 아 드디어 나왔다. 내가 지키겠다. 죽임으로써 구하는 삶도 있지. 내 말 믿어. 결국에 흑마 받는 게 좋긴 한데 둠 쓰지 말까 그냥? 어차피 신넷도 없는데 굳이 내가 둠 써야 되나? 어 여기 왜 이렇게 세? 탕 뭐야? 나 왜 돈 왜 이렇게 많아졌어? 또, 또 누구 죽었어? 골드가 넘쳐나는구만. 나의 질서는 혼돈이다. 신성한 빛이 가야 할 길 밝히리라. 미안하군. 그저 자비를 베풀려고 한 건데. 나의 질서. 한 장만 더 나오면 되는데. 다시 보기 새로 고침하면 동영상 템 내내 있잖아. 여태까지 그거 찾다 왔어? 몇 분쯤이냐고? 게임 시작하기 전쯤에 메모장 틀어놓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찬양하라. 알 좀 아끼고 싶은데 뭔가? 오토체스와 모든 것에 대한 다 그 신성 기사단. 알 아끼고 싶었는데. 까비. 이거 레벨업하고 흑마 넣읍시다. 흑마. 어 킹모짱 있는 화면. 왕. 왕. 이거지 이거야. 1등이 뭐 하려나? 4주술 하려는 것 같은데. 불편한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도 4주술 준비 좀 해야 되나? 어차피 신덱은 얘만 받으면 되잖아. 얘 뭐 지금 일성인데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 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상? 타라스크 나왔으면 좋겠다. 타라스크 나오면 솔직히 흑마 받을 필요가 없네. 나도 4주술 좀 준비해야겠다. 원래 그냥 흑마 하려고 했는데. 어? 진짜 망령조각 나오네? 에헤이.
이러면 섭섭해. 요거 만들고 이거 만듭시다. 몬주가가 진짜 나왔네. 평타 빨리 때리니까 좀 시원하긴 하다. 스킬 더 자주 쓰는 기분? 어 뭐야, 상대 둠이 있어요? 둠공 5도 나왔는데 얘 둠 쓰나? 아이 뭐냐고. 아이고 잔영님, 1개월 구독량이 아이 고맙다냥. 아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뭐냐고 구독 감사합니다. 2만 딜했네. 아 이거 둠 무서운데. 레벨업하고 흑만 얻죠. 10레벨까지 쭉 가가지고 나도 4주 쓰러야겠다. 두 명 또 튕겼네? 그러네? 뭐냐고. 왕. 와 잠깐만 우리 팀 다 터졌어 파멸쳐고. 괜찮아 아르갈린만 살아있으면 돼.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그럴지도 몰라. 사실 LG는 갓지였다. SK, KT 딱대. 나 지금 정찰을 못 가겠었는데. 정찰 가면 튕길까봐 다른 필드 누르질 못하겠어. 튕길 것 같아 다른 필드 누르면. 이 친구 다시 들어왔네. 아야 둠 쓰지 마라 친구야. 그래 아 마나 빨리 드는 거 불편해. 왕. 와 미쳤다 진짜. 왕. 개쎄다 개쎄. 이게 신성 기사단인가 뭔가 그거냐? 선조들이 나를 인정. 레벨업하고 나도 4주 쓰러야겠다. 1등 친구가 4주 술강 매섭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야 이것도. 끝나는데 홀이라고 있죠 홀. 맹독이 매서워. 하지만 어림도 없죠. 야 진짜 충격 잘 잡아. 넌 내 사람이야.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이거 안 살게요 굳이. 뭐야 이거 템. 템 좀 보고 고르. 야수는 잘 못 잡아? 아 그래? 홀짝 성공하는 거 보고 싶다. 트루 데미지로 나이트 실드 뚫어서 그런 거 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널 위해 온 세상이 적이라면 상관없다. 마법을 배우려면 고된 훈련만이 아니라 크로우 카드 한 세트도 있어야 해. 이게 그냥 바로 나오네? 이거 타라스카고요. 이거는 갑옷 하나 만들고 뭐 대충 요런 느낌? 이렇게 갑시다. 야 이거 또 어정이성으로 견의해버렸네. 이게 얘 상대로는 안 좋네. 진짜 타라스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신나덱 할 때는. 왕. 점심 메뉴 오늘 참치김밥이랑 라면 먹었어요. 참치김밥이랑 라면. 얘 광신창이 찍었나 이거? 아이 찍었네. 아씨. 템 최근에 한 신나 중에 제일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아우 야야야야야
어우씨. 이게 주문우필이 달려있어갖고 진짜 타라스크 입고 없고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걱정하지 마. 페오리의 심장에서 나는 기술이 하나 더 있어. 선조들이 나를 인도하리라. 광고 또 봐야 된다고? 그럴 수 있지. 아우, 추수이성으로 변이었네? 난 뭐야? 난 화염마법사? 어, 화염마법사 정도면 괜찮은데? 이겼다. 커다란 고양이라고? 좋아.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폭주로 바꾸지. 힘이지. 하지만 번개도 쓸만해. 그 물은 어디에 있으며? 그림으로 바꿀까? 살아남을 목숨. 내 손끝에서 번개가 척추를 깨뜨려. 아니야, 이거 만화 빠는 거 좋은 것 같아. 이거 알은 무조건 여기다 쓸 거야. 점성이한테 쓸 거야. 아우 렉! 내 지옥기사도 엄청 안 죽는다. 역시 사나이트인가? 진짜 아르갈리는 전설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오네. 얘도 삼성전자 하고 싶은데. 근데 50원 이자 깨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얘 삼성되면 뭐 좋나?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할 것도 없네. 이거 삼성전자 보자. 오토체스와 모든 것에 대한 그건 와, 사신의 나. 좋아. 아우씨, 왜 이렇게 안 나와? 얘 때문에 지금 창고가 너무 답답한데? 지금 충대가 어리둥절. 내가 이렇게 져야 돼? 저 덱 뭔데? 어? 또 뭐,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제우스 이성 뜨면은 저거 버릴 거야. 널 위해 살아온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 내가 바로 전쟁의 신인데. 예수. 근본은 어디에 있으며 운명은 어디? 진정한 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오로지 하나뿐이다. 어떤데? 천발! 아! 어? 그래도 딜 나쁘지 않은데? 오! 뭐냐고? 제우스 괜찮은데? 와우!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지금 제, 님들 제우스 괜찮은데? 황우스. 아우, 야, 렉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근데? 폭주 왜 안 나와? 천발. 천발.
아우 얘 패치 바꿨다. 아우 나 패치 생각 못했는데. 아 선생님 왜 배치 계속 바꿔요? 귀찮게. 와 제우스도 괜찮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 이거 와르갈리 변이 돼가지고 배우에 지나 이거? 너무 세게 맞는데? 이거 점단을 얘 줘야겠다 님들. 얘 줘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거 R로 빨리 이거 이성 찾아볼게. 망토 에반데.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아바다 케다브라. 일단 여기다 주고. 악령기사 진짜 안 나온다 근데 이거 참. 편히 좀 대라 좀. 왜 이렇게 편히가 안 돼? 해쳤나? 나이스. 널 위해 살아난 온 세상 목적이라는 상관없는 훈련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죽일 수는 없지 않아. 상당히 거슬리는구만. 나이스. 편히 잘 된 것 같은데 우리 팀은? 아 근데 이거 광신창이 해쳤나? 죽일 수 있나? 내가 너를 기억하마. 짜샤. 어? 신나대기라고 들어봤냐? 아 제우스 쓰는 거 엄청 좋네. 아 근데 짝수에 끝났어? 아이 아이 뭐냐고. 몇 라운드에 끝났어요 님들? 아 42라운드에 끝났네? 아씨 일단은 그러면은 날먹 미션부터 하겠습니다. 미션 성. 아 카르멘더스님 당신 내 마음에 100점. 아이 고맙습니다. 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이거 완전 날먹 미션 아니냐? 얍.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아 이거 홀짝을 또 못 맞췄네. 근데 이 친구 잠깐 육동굴이 아니었나? 육동굴이 아니었네. 어정이성에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네 얘.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이 친구 템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 하지만 어림도 없지. 이 정도면 사실상 신나대 풀템 아닙니까? 이거 몬주가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신나대 풀템이야. 이 타라스크 입고 없고가 진짜 큰 차이라서 이거는 원래 회복용으로 쓰는 게 맞고. 와 제우스 이성 근데 님들 생각보다 엄청 좋은데요? 나는 메이지 시너지 없는 제우스 이성은 별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4신 받으니까 엄청 좋네. 지금 이 일본 친구 되게 당황 중. 아 저게 뭐지? 저게 코리안 시크릿 웨폰인가 뭔가 그거냐? 하면서 막 아 이거 각시탈 부금 틀어줬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고. 이제 모모한테 달려가서 그렇지 그 일본의 람자라고 걔 이상한데 카던데 그거 공략 좀 올려주세요. 근데 이번 판 튕긴 애들이 많아갖고 사실상 완성형 덱 정상 대전이었어. 어? 얘 뭐야? 6원데드 5용? 6원데드 5용? 뭐 6원데드 5용 맞아? 아 맞네? 6원데드 5용. 6원데드 5용이었고 충택이었고 동굴 주술. 하지만 정상에 쓴 거는 근본 없는 이상한 덱이었다. 뭐야 이거. 여기 얘네까지만 딱 보면 어 뭐 그냥 정상적인 게임이었구나 요런 생각 하겠지만
1등 한 덱 보면 저거 뭐지? 아 좋았다. 역시 신나 덱 재밌어. 재밌구만.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